사탕수수. 사탕수수로 만든 건 럼이라고 합니다. 럼이라 하는데, 이 럼이 되게 유명해진 게, 싸요. 브랜디보다. 그래서, 배에다가 이 물을 싣고 다녀잖아요. 항해를 하다 보면. 근데 물이 이제 썩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목은 마르니까. 그래서 이런 술들을 타게 되는데, 위스키는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싸게 만든 럼. 럼은 사탕수수 그냥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이걸로 이제 설탕 만들잖아요. 그 나머지 여기 그 줄기에 아직 당분이 남아있잖아요. 이 당분을 물에 푸는 거예요, 그냥. 물에 풀어서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없어요. 발효를 하기 위한.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 증류를 하면 럼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럼. 빙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캡틴큐에 럼이 들어갔었어요. 웬만한 청소년기에는 한 번씩 드셔보실 만한. 안 드신 분들은 착하게 사신 거고. 알지, 그 술이 있는 줄 네, 그 캡틴큐라는 술이 판매가 되다가, 최근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중단이 됐냐면, 그걸로 자꾸 가짜 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캡틴큐에 실제로 막 럼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한 20%, 15%, 아, 20%좀 넘을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술을 만든 거를 또 캡틴큐 베이스에 가짜 연주를 만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럼인데, 이 럼을 가지고서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물에다가 물이 좀 상하니까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술을 좀 담아가지고 희석을 시키는데, 술맛이 제대로 안 나니까, 그냥 럼을 그대로 먹으면 술맛이 나는데 물 섞으면은 물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라임이나 레몬을 짜가지고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칵테일로 나온. 그걸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장군인데, 그 장군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그 장군 휘하로 누가 그때 같이 돌아다니냐면,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있죠. 그분의 형이 이 장군하고 같이 다녀요. 버논인가? 버논일 거예요. 아무튼 버논 장군이가 그런데.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아마 버논 마운틴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관주, 그러니까 증류주에 노관주 열매를 집어넣은 제네바라고 하긴 하는데, 노관주 나무의 열매, 이게 진. 이건 상당히 영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 술로서 나온 게 아니고 의약품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뇨작용을 잘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 술만 이뇨작용을 잘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술은 이뇨작용을 잘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르몬 때문에 모든 술은 다 이뇨작용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시절에 의사들도 진료를 잘못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슈베르트한테 치료를 목적으로 수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노관주는 열매예요. 예, 병합물을 보니까 나무의 열매. 노관주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나무. 그래요? 예. 아. 사진은 제가. 아니, 자료를 다 넣기 힘들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감자나, 그 다음에 이제 호밀 이런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보드카인데, 보드카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죠. 얘네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숙성을 다 해요. 숙성을 하는데, 얘네들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내놓거든요. 근데 어떻게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숙성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숙취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 그 보드카 때문에 싸움이 많아요. 그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근데 거기 지대에 많이 나는 나무가 자작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작나무를 숯을 만들어가지고 이 숯에 역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성분을 거의 다 걸러내고 순수 거의 알코올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드카 드셔보시면은 막 무슨 뭐 향이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기만. 그래서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서 고체 발효하는 게 이제 중국의 배갈이 있고, 포도를 고체 발효하는 게 있어요. 고체 발효해놓은 거를 증류한 게, 예, 그라빠라는 건데, 똑같이 브랜드예요. 근데 얘는 오크통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투명한 색깔로 팔거든요, 거의. 근데 이건 이태리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그 포도 와인을 짜내고 남는 덩어리들 있죠. 이거를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이걸 버리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서 그 와인 만드는 공장에서는 와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어딜 가냐? 증류소로 가요. 그래서 통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껍질을 다 집어 넣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을 넣고 그림이 현실적이지 못하긴 하지만 스팀을 씁니다. 그러면 스팀은 뭐죠? 굉장히 수분이 다 수분으로 되어 있지만 온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알코올이 따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만 받아가지고 파는데, 이제 술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액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체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 발효. 이 배갈 같은 경우도 고체 상태로 발효된 거를, 그냥, 아주 고체라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질척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상태까지 어느 정도 발효는 돼요. 아무튼 그라빠 같다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백탁 현상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백탁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붕 뜨는 거잖아요. 하얀색이,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잘못 바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뜨잖아요. 그런 거 보통 백탁 현상이라고 하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어항에 보시면은,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뿌얘지잖아요. 이게 백탁이거든요. 근데 술도 이렇게 백탁이 생겨요. 증류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성분이냐, 기름 성분이거든요. 지방. 그러니까 이 증류를 하면서 이 원래 재료에 있던 지방 성분이 같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과일술에는 좀 적게 나타나고, 곡식술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알코올이 4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 이상 뭐 50도, 60도일 때는 이 백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좀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백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한 5도, 그때 제가 그 효모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지노선 온도를 한 10도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이하로 술을 냉각을 시키면, 그러니까 냉장실에 놔두면 이런 것들이 엉켜요. 엉켜가지고 덩어리가 지거든요. 이럴 때 역화기를 통해서 역화를 시켜주면 이제 이런 백탁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향이나 이런 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백탁이 뿌옇게 나타나죠. 이제 오크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특히 증류주는 오크통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주거든요. 아시겠지만
오크통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술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 소주도 지금 실제 몇 곳에서는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있어요. 최근에 뭐, 모 회사에서 한 몇 방울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술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크통은 프랑스에서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리무제응이라고. 영어로 리무진 지역인데, 거기에 참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게 참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참나무를 그 일대에 심은 이유는 그 일대에서 자란 그 참나무가 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변형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그걸로 프랑스 제독이 배를 만들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영국을 다시는 우리한테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크통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태워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불. 네. 이걸 구워줍니다. 안을. 그래서 보통 한, 70에서 한 80도 정도를 이렇게 구워줘. 그 정도 불에서 구워주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이하로 구워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에는 100도가 넘어가게끔 구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답이 딱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수를 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류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도수로, 높은 그 온도로 불을 태워주고, 그 다음에 와인 종류는 조금 낮은 온도에 살짝 구워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태워주죠. 이제 태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당이나 이런 토스트 향 같은 게 같이 이제 배어 나와요. 술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이건 이제 증류를 하는 건데, 아까까지는 단식 증류기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정 공장이에요. 주정 공장. 그래서 연속식 증류라고 이제 1800년, 1880년? 그때 이제 그 카피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공정을 조금 더 순도 높은 알코올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정 공장을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연속식 증류를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양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조장이나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에 술을 넣고서 증류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만 멈추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면서 알코올 농도가, 알코올 순도가 더 높은 알코올을 찾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죠. 아, 여기에 술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고 이걸 이제 증류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근데 이제 몇 도에 따라, 몇 도나에 따라서 그 나오는 물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받으면 안 되고, 78도 넘어가는 물질만 받는 거고, 어느 정도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 증류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수분이 나오니까. 순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증류하시는 분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서 온도대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몇 도 때 나오면 끊어야겠다. 그거기 때문에 답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온도계가 다 붙어 있다 말씀드린 거고, 특히 동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동을 사용했을 때 그 술에서 나오는 안 좋은 그 냄새들 같은 걸 잡아줘요. 동이. 그리고 열 효율, 그러니까 열 전도율도 높기 때문에 고르게 다 데워줄 수 있고 해서 열 효율도 높습니다.